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윤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뭐 본인의 어떤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굉장히 성실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 간의 시즌 상대 전적에서 3전 전승으로 앞서가고 있는 GS칼텍스. 전패에 빠져 있는 정관장. 두 팀의 이번 시즌 네 번째 만남 뒤에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전 충무 체육관입니다. 드럼 2023, 2024 V리그 여자부 지금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에 자리하고 있는 정관장, 82패에 지금까지 승점은 27점. 3위의 GS칼텍스는 13승 7패, 승점 37점. 정관장은 4위 IBK기업은행과 격차를 더 좁혀야 하는 상황이고 GS칼텍스는 이제 선두권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팀 다 1승씩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승의 분위기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고요. 예. 어제 워낙에 막강한 현대건설이 승점 석점을 더하다 보니까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어가는 상태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4연패에서 벗어난 정관장이었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이소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예. 공격 성공률뿐만 아니라 리시브 효율에서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고요. 예.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그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범실이 그 세트당 5개가 넘었거든요. 예. 하지만 4라운드에 들어와서 3.2개로 줄여주면서 경기 내용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 뉴스에서도 이소영 선수가 마지막 포인트를 내는 그 길고 길었던 랠리가 네. 뭐 채널별로 소개가 될 정도로 맞아요. 정말 최강의 집중력과 가장 이번 시즌 두드러진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가 이소영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소영 선배인데 뭐 이소영 선수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공격뿐만 아니라 뒤쪽에서의 어떤 리시브 효율뿐만 아니라 네. 연결 이런 잔잔한 볼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범실에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소켓과 함께하는 GS전의 첫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관장과 함께 고희진 감독 또 동료들이 거는 기대감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고 지난 경기 때는 사실 독감 증세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했던 지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 또 그 한 경기를 결정하면서 네.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서 또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도 좋았고요. 특히 이 지하 선수가 많은 볼을 받고 때리는 선수인데 그날 경기에서는 리시브 효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효율 48.3%에 공격 성공률은 58.7%, 한 경기 30득점, 자신의 V리그 데뷔 이후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새해 첫 경기 홈에서 이날 또한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선사하면서 페퍼저축은행에게 이렇다 할 빈틈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날 경기를 지켜보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것이 네. 1세트가 다 했다. 그렇죠.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1세트를 다 했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서브에서 5득점, 블로킹에서 5득점, 수비도 완벽했고요. 네. 그러면서 기선 제압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거의 뭐 상대에게 여지를 안 보여줬죠. 사실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이날 경기는 거의 싸움이 잘 되지 않는 정도의 격차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상대에게 조금의 어떤 틈을 보였다면 그 페퍼저축은행도 그 여지가 있었을 텐데 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신인 세터 이윤신 선수가 있겠는데 추계 초등학교와 중학여중 중학여고 같은 재단을 쭉 거쳐왔던 선수기도 하고 이 선수가 생각보다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안 떨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경기를 거의 못 뛰었고요. 네. 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경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프로에 왔을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어떤 것을 지도하더라도 스펀지처럼 참 잘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이윤신 선수는 지금 하얀 도화지 위에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지금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 지난 경기에 어떤 경험이 바탕이 돼서 네. 앞으로도 계속 좀 기용이 되면서
그런 어떤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최초의 자신의 작품 하얀 도화지 위에 대생을 기가 막히게 한 건데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잘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예. 또 초반 같은 게 좀 흔들렸는데 그런 부분을 공격수가 잘 받쳐줬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실바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워낙 뭐 좋은 볼이든 좋지 않은 볼이든 확실한 어떤 결정력을 지어주기 때문에 네. 유은신 세터 입장에서 너무 든든한 그런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즌 평균 공격 성공률의 스탯보다 상대전 곧 오늘 이 정관장을 만났을 때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정관장이 이 실바 선수의 공격력을 얼마만큼 떨어뜨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곧 실바 선수를 효율적으로 묶을 수만 있다면 정관장은 상대전 첫 승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GS 칼텍스가 이 실바 강소희 유서현 선수를 지금 삼각 편대가 이루고 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이 외국인 선수의 공격 점유율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트당 서브를 보고 계신 건데 시즌 평균보다 정관장전에서 더욱더 강한 서브를 보여주는 GS 칼텍스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뭐 서브도 좋은 팀인데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런 서브가 더 위력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심에는 실바 선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GS 칼텍스에는 팀 컬러가 정말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블로킹 부문은 최하위지만 서브는 강력한 서브와 함께 1위에 올라와 있고 게다가 끈끈한 수비 조직력까지 보태고 있어요. 워낙 좀 공격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서브도 좋고 공격 부분에서 지금 1위를 달리는 팀이거든요. 그 색깔을 확실하게 좀 구축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격 1위의 팀인 GS 칼텍스와 공격 2위의 정관장 창과 또 다른 창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어떤 페이스를 잘 가져가고 있고 네. 반면에 이 정관장이 얼마나 좋은 리시브에 의해서 미드를 좀 살려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한 끗 차이가 나는 건요. 첫승 혹은 전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표를 보시면 이 정관장이 GS 칼텍스에게 지금 단 한 세트를 뺏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고희진 감독과 차상현 감독을 김세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정관장 고희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강력하게 돌아온 지하 선수에 또 이소영 선수까지 선수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달라진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도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메가 선수의 활약이 더 살아난다면 좋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매치업상 메가 선수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염혜선 선수한테도 좀 얘기도 많이 해놨고 메가 선수한테도 오늘은 진짜 메가가 해줘야 된다. 자기도 뭐 어제 보니까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이소영 선수가 또 공격적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 부분 함께 포함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바 선수를 너무 못 막았어요. 그래서 브루킹 연습을 정말 며칠 계속 좀 중점적으로 했고 어차피 실바 선수를 저희가 못 막으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바 선수를 철저히 한번 봉쇄해 보겠습니다. GS 칼텍스의 차상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참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서 선수들이 단시간에 승부를 끝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잘 풀린 경기였었고요. 일단 이윤신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스타팅을 들어갔었는데 네. 긴장도 많이 됐었을 텐데 어쨌든 뭐 처음부터 좀 끝까지 운영의 면에서는 좀 뭐 괜찮게 풀어 나가서 저한테는 조금 더 하나의 또 작전이 또 생긴 것 같아서 예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윤신 선수가 처음임에도 너무나도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네. 뭐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도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4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브레이크 시간이 꽤 긴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와 또 그때 훈련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씩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경험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소영 선수가 본격적으로 합류한 정관장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점에 신경을 쓰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관장 입장에서는 이제 베스트의 멤버로 저희랑 이제 처음 맞붙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뭐 분위기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초반에 서브를 얼마만큼 잘 공략하느냐가 좀 승패가 좀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정관장과 GS칼텍스 오늘 두 팀 간의 4차전 경기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빙팀은 정관장, 1번 자리에 세터 염혜선, 2번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 3번 미들블로커 정호영, 4번 아포지 파이커 메가와트 퍼티위, 5번 아웃사이드 히터 지오바나, 6번 미들블로커 박은진, 리베로 노란 선수입니다. 아, 정관장의 메가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시작하는데 고이징 감독이 매치업상 오늘 메가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GS칼텍스입니다. 리시빙 팀이고요. 1번 자리에 세터 이윤신, 2번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 3번 미들블로커 한수지, 4번 아포지 파이커 진절 실바, 5번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휘, 6번 미들블로커 정대영, 한다혜 리베로입니다. 자, 제가 이 GS칼텍스 좀 얘기하면 차상현 감독이 지금 유서연 선수와 강소희 선수 앞뒤를 바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가 선수가 지금 강소희 선수 앞에서 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오더 가운데에서도 세터 이윤신 바로 뒤에서 돌고 있는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 선수고요. 오늘 전영화 주심, 정준호 부심, 서남원 경기위원, 성현 심판위원입니다. 이제 두 팀 간의 시즌 4차전 경기 1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서버 염혜선 5번 자리에서 받고 이윤신 뒤로 백시 실바 피그 성공, 정호영의 패스 오픈 스파이크 직선 메가. 자, 상당히 뭐 날카롭게 때렸는데 일단 가장 지금 무엇보다도 실바 선수의 첫 공격 이 대각 크로스를 염혜선 세터가 너무 잘 잡아줬다는 겁니다. 수비 위치 선정부터 빈틈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선취점에 정관장 염혜선의 연속 서브 라인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1대1 동점. 자, 오늘 뭐 GS칼텍스는 3라운드 맞대결에 좀 다른 오더를 지금 강소희 선수와 유선 선수를 앞뒤로 교체하면서 네. 강소희 선수가 실바와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몰아붙일 때 점수를 많이 챙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6번 자리 짧은 서브였고 블로킹 맞고 아웃입니다. 메가와트 네. 연속 득점. 아, 뭐 고이징 감독이 이 메가 선수를 살려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가장 그 해결 방법은 좋은 볼을 일단 먼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2번 서버는 이소영, 이번 세트는 12경기에 나왔고 서브에이스 3개, 범실 4개. 한다혜가 맞습니다. 이윤신 백시로 실바 기그 성공. 1번 자리의 수비 면에서 왼쪽으로 열었고 지오바나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그리고 넘깁니다. 됐어요. 볼 인플레이 점프 패스 속공 밀어넣기 네트 커버 위에서 넘깁니다. 찬스 볼 GS 이윤신 왼쪽으로 퀵오픈 라인 안쪽 한소리. 아,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수비가 잘 되고 있고 네. GS칼텍스도 지금 안정적인 리시버에서 세팅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네. 차상현 감독이 오늘 강소휘와 유서연 대각을 이루는 그 아웃사이드 히터 위치를 바꾼 것이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좀 지켜봐야겠어요. 맞습니다. 2대2 동점 짧게 흔들어놨습니다. 가운데에서 오픈볼 디그 성공. 이윤신 왼쪽 오픈 푸싱 손을 내리는 이소영 아웃되는 것을 바로 판단했어요. 네. 자, 뭐 강소희 선수는 1번 쪽으로 길게 지금 페이스를 구사하려고 했는데 범실이 났고요. 네. 이 왜 오느냐면 벤치 쪽에서 블로킹 터치아웃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약간의 희망을 걸어봤어요. 그렇군요. 점수가 3대2 한 점차. 정호영의 서브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이윤신 왼쪽 빅업에 푸싱으로 갔고 넷커버 밑으로 지나갑니다. 강소휘의 득점. 아, 지금은 뭐 완벽한 플레이가 아닌데 자, 오히려 지금 정관장 쪽에서 수비가 안 됐고요. 예. 지금도 정확하게 강타로 갈 수 있는 볼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트 밑에서 여러 번의 손동작이 나왔습니다. 3대3 동점. 디저 실바 득점 1위, 공격 1위, 서브 1위, 시간차 1위입니다. 5번 자리 깊숙하게 그리고 왼쪽
빌드 오펜 오마인드 디그 언더 디안결 초스텝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박은진. 아, 김영애 블로커가 타이밍을 아주 잘 맞췄어요. 자, 반대로 이 GS 칼텍스는 지금 이 부분에서 어택 커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언더핸드로 밀어주는 이윤신, 메가와티와 박은진의 조합이었습니다. 4-3 한 점차 서브 예리하군요. 뒤로 연결, 라이트백 어택, 실버, 직선! 나이스 플레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유소연 선수가 완벽한... 네. 아, 저는 이 실바 선수가 사실상 외국인 선수로 나이도 좀 있고 무릎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1번 자리에서 노란이 받고 왼쪽으로 치아 빌더펜 블로커 아. 위로 아웃입니다. 아, 지금 뭐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치아의 공격 방실과 함께 GS 칼텍스는 역전에 성공합니다. 사실 장소윤이 형 말씀대로 실바 선수를 뽑을 때만 해도 그런 부상 부위 내지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고 이번에 킬버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하였습니다. 아, 지금은 뭐 염혜선 세터가 스피드하게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잘 됐습니다. 아, 군더더기가 네.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만 된다면 네. 상대의 미들 블로커도 완벽하게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완벽한 플레이에 찬사를 보내던 호이진 감독이었습니다. 5-5 동점 지오바나. 예리하게 5번 자리 이윤신 라이트백 어택 실바 블로킹 박은진. 아, 지금은 뭐 박은진 선수가 뭐 볼 것도 없이 실바 선택을 봤어요. 네. 아, 그러면서 좋은 블로킹 나왔고요. 박은진의 제역전 블로킹. 예. 직선 쪽에서도 이소영 선수가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네요. 아, 특히 이 미들에서 사이 공간을 주지 않는 그 공간을 지금 잘 메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던 실바였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이윤신 실바에게. 라이트백 어택. 이번엔 조금 길게 밀어치는데 자 다시 범실이군요. 한 번은 상대 블로킹의 쇼다운 이번엔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아, 유서연 선수도 최근에 어떤 리듬이 좋고 앞쪽에 염혜선 세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신인 세터 이윤신에게 최초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7-5 두 점차 지오반 서브 6번 자리 길었고 전이 싸움 직접 걷어냈습니다. 길게 빈속공 박윤진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볼 정관장 이소영 잡고 염혜선은 뒤로 메가와티 라인 안쪽. 자, 정관장 잘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8-5 석점을 앞서갑니다. 대전입니다. 앞서 장소연 의원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메가와티의 기세, 움직임 초반부터 최근 쳐져있던 메가와티를 확실하게 살리고 들어가네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소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메가와티 선수가 아웃사이드 아포지스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격수 3명은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살리면 굉장히 알찬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장소전 때는 메가와티 앞에서 부키비치가 버티다 보니까 자연스레 반대쪽에 지하에게 빼주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늘 경기 초반에 메가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의 서브 백태를 타고 넘어갑니다. 정대영의 언더핸드 연결 라이트바이거 택 직선 디그 노랑 이 볼은 외발로 때리는 이소영 블록아웃. 이런 거예요. 뭐 수비가 잘 된 이후에 아주 무리하진 않지만 이소영 선수가 그것도 아주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범실 없이 결정을 지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GS 칼텍스 이 실바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정관장이 수비를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5 넉점 지오바나 연속 서브 멈추지 않습니다. 6번에 한다혜 이윤신 왼쪽 유찬 픽업팬 블로킹! GS 칼텍스는 5득점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관장의 블로킹이 리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때려야 되는데 왜 툭툭 맞춰서 때리려고 그래. 대명이 마찬가지. 그쪽에 그런 볼들을 네가 모양을 잡아서 안 흔들리게끔 가서 빠져나가는 건 수비를 하는데 그걸 네가 딱 모양 갖춰주란 말이야. 네네네. 그거 안 줘야 돼. 소영언니가 사이 붙여야 돼. 다시 다시. 자, 자. 잘 잡아. 템포도 잘 잡아. 어. 네. 어, 됐어. 자, 차상현 감독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윤신 세터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팀의 어떤 플레이 패턴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김지현 선수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서로 교체 타이밍
것도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정관장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 처음으로 작전시간 부절을 눌렀던 쪽은 GS칼텍스였습니다. 10대 5 더블 스코어. 아, 지금 뭐 지하 선수가 유연선 서브를 구상하고 있고요. 네. 지오바나 유연석 서브. 조금 더 길게 꽂힙니다. 이윤신 왼쪽 7번 페인트 앞에서 디그 왼쪽으로 갑니다. 이소영 길게 직선으로 봤습니다. 이윤신의 백패스 라이트 바이 거텍 실버 터치아웃. 아, 이렇게 실버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지만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네. 아, 쭉 스윙도 빨랐고요. 파워 상당합니다. 전혀 격수 가운데서는 최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실버였습니다. 정대영의 서브. 세이즈 서브에이션 5개. 그다음에서 왼쪽 뒤거픈 직선 이소영. 뭐 최근 뭐 이소영 선수가 뭐 지난 경기 때도 워낙 좀 잘해줬기 때문에 네. 가장 좀 운영을 할 때 마음이 편한 것이 염혜선 세터예요. 그렇죠. 네. 확실히 정관장 코트에 이소영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네요. 맞습니다. 11대 6. 박은진. 서브에이스는 이번 세트 6개 있습니다. 약간 길었고요. 왼쪽 필거페 대각으로 돌립니다. 아, 달려가는 이소영 잡을 수는 없습니다. 유서연의 득점. 아, 지금 완벽하게 세터가 유신 세터가 속공을 잡았다가 줬기 때문에 자, 지금 대각 코스가 열렸고요. 네. 이전 같은 경우는 이 박은진 선수가 공격수 앞에 두 명이다 보니까 리딩이 잘 됐단 말이에요. 네. 이선을 체크할 수밖에 없었던 고이진 감독. 7대 11 넉점차 회전 없는 서브 뒤로 라이트 발거 택 메가. 네. 와 지금은 라이트 발거 택배신데 거의 신속공처럼 날아갔거든요. 아, 폼이 일단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지금 블로커가 두 명이 완전히 오른쪽 다 돌렸어요. 네. 그걸 역으로 잘 이용했고요. GS 칼텍스가 지금 정관장의 메가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군요. 7대 12 5점차 그다음에선 서브 순서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윤신 에이석공 파운드가 됐고요. 위로 연결 투스텝 오픈볼 이근 성공 달려갑니다. 노란 잡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사실 뭐 두 명의 블로커도 쓰고 염혜선 세터도 그 수비 위치에 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 수비가 안 됐습니다. 이윤신의 백패스 짧고 간결한 공격 스텝을 만들어간 지젤 실버 8대 12 유서연의 서브 서브 득점 유서영. 5번 자리에 있던 지하 선수가 급하게 좀 라인 쪽으로 몸을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받는 타이밍보다 본인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더 빨랐기 때문에 네. 리듬이 안 맞았죠. 사이드 스텝 약간 전진성의 사이드 스텝이었는데 예 완전히 리듬이 맞지 않았어요. 이번에 오버핸드로 이소영이 대신했고 뒤로 연결 백오펜 메가 높게 떴습니다. 다이렉트 처리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수비 한다 한수진이었고 황소희가 넘깁니다. 앞에서 디그 염혜선 에이석동 파운드가 높게 됩니다. 한수진 이윤신 엮어서 퀵오픈 라인 앞쪽 때렸어요. 강소희 선수가 들어갈 때 이미 폼이 지금 5번쪽 코너로 보여 있었습니다. 네 타임아웃 정관장 뭐야 지금 정신 빨리 차려야 돼. 정신 못 잡게 죽지 마요. 다시 리시부터 리시부터 아, 무엇보다도 이 정호영 선수가 상대전에서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블록킹 리딩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아, 의도적으로 폼이 5번 쪽으로 향해 있었고요. GS 칼텍스가 최근에 이 두 명의 리버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시브 효율이 11%에 그치는 정관장, 58%의 GS. 두 팀 간의 1차적인 받는 것부터는 굉장한 차입니다. 10대 12, 2점 차. 따라가는 GS 칼텍스. 5번 자리 짧게. 연에서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찬스 볼, 이윤신 뒤로. 신발, 퀵오픈! 아, 잘 올라갔어요. 예. 이제는 한 점 차가 됩니다. 아, 지금 뭐 정호영 선수 빠르게 다시 한번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네. 아, 내려와서 처리성 볼이었고 블록 상황에서 바로 직선으로 빼는 실바. 이제는 한 점 차 GS 칼텍스 다 따라왔습니다. 한송이 선수가 전유 있습니다.
언더핸드로 갔는데 좀 흔들렸어요. 언더핸드 연결. 스파이크 직선 메가. 메가 선수 오늘 뭐 그 어느 경기보다는 오늘 탄력도 좋고요. 네. 특히 뭐 아주 대각보다는 지금 5번 쪽 그리고 블로킹 사이 공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대 11. 이소영의 서브. 한다이테 이윤심 왼쪽 빅오픈 대각으로 블록아웃. 사실 거의 왼쪽 어깨까지 볼이 날아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길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이윤심 세터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GS칼텍스가 이 두 명의 리베로를 하면서 한다이 선수는 또 리시브에서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리하게 흔들었습니다. 연결 빅오픈 장타 메가와트. 오늘 코스 다양하게 나오네요. 게다가 메가와트에게 올라가는 볼은 거의 다 득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디그 이후의 공격보다는 리시브가 네. 잘 됐을 때 아주 좋은 볼을 지금 주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메가와트가 좋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거친 볼이 여러 번 올라갔거든요. 14-12 한송이의 서브. 이응신 왼쪽 퀵 어페 한소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강태희 선수가 조금만 더 돌아서 들어간다면 네. 볼을 완전하게 앞에 두고 블록킹을 보면서 좀 잘 때려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4번으로 들어가는 공격 스텝이 거의 직선 네.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볼이 길게 되면 네. 지금처럼 중심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착지도 불안정해지겠고 세터 김지원 선수입니다. 서브는 지젤 실버. 권민지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 자리 약간 길었죠. 다이렉트 큐시도 잡았습니다. 실바의 연결 투스텝 강소의 연타 블로킹을 뚫어냅니다. 영리하네요. 예. 자 블로킹을 보고 툭 건드리면서 다시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상대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비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네. 예, 고효아는 차상현 감독 14-14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실바 지아가 받고 연에서 왼쪽으로 빅오픈 블록아웃 지아. 오늘 뭐 전체적인 뭐 늘 그렇지만 지아 선수가 리시브 점유율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시브가 좀 다섯 쪽으로 흔들리는데 그거를 지금 해결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지아의 리시브 점유율은 40.4%거든요. 네 맞습니다. 메가와티 네트에 꽂힙니다. 서브 범실 15-15. 이번에 강소휘 아주 짧게 들어갑니다. 연에서는 패스트 통했습니다. 네, 아주 허를 찌르는 좋은 페인트였죠. 한 점을 앞서가는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1세트 후반부터 양 팀 완전히 불꽃이 튀고 있어요. 특히 뭐 10-5까지 정관장이 리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강소의 점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16-15로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메가와트의 공격 점유율은 31.6%나 40.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소희 선수도 제 몫을 다 하는 가운데 이번 서브는 정관장 지아입니다. 앞서 지아 선수의 서브가 6연속 서브까지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지오바나 오늘 2득점 범실한 게 이번에 굵게 밀어넣기 실바 연결 왼쪽 유서영 오픈 스파이크 노란 딜게 공사로 좋지 않았어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재정비하는 정관장 이때 휘슬이 울리면서 리플레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염혜선 선수가 지금 일어나질 못하거든요. 고이진 감독도 걱정이 돼서 지금 염혜선 선수 쪽까지 왔어요. 자 얼굴 쪽에 어떤 것 같은데 네.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랠리 중에도 불구하고 전영환 주심은 바로 랠리 중단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죠. 예. 네. 확실히 베테랑 심판답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자 염혜선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트 쪽이 좀 부딪힌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코트에 지금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안 보시죠. 여기에서 지아와 부딪혔네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다시 리플레이가 됐죠? 그렇습니다. 16대 15, 한 점 차. 6번 자리에 서아비. 중앙 후위 파이프로 갑니다. 자, 하지만 후위 공격 잡아치기. 맞습니다. 디베 실바의 파이프 패턴이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그 흐름이 잘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바깥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공격선을 받고 뜨던 디젤 실바. 17대 15, 청소는 2점 차. 지오바나. 라인을 벗어납니다. 서브 범칙. 다시 한 점 차. 로맨 선수가 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때 언더핸드로 걷어 올리는 지하에 손을 맞았어요. 네. 순간적으로 호흡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요. 협정을 왜 만지고 있는 염혜선입니다. 16대 17, 점수는 한 점 차. 김민지 시즌 서브에이스 4개, 범실 2개. 언더핸드로 받고 왼쪽으로 갑니다. 빅어팬 이소영! 자, 이게 이소영 선수가 미리 빠져있다가 달려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코트 안쪽에 있다가 나가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블로킹을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 빠른 발로 지금 블로킹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는 참 역설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18대 16, 9점 차. 언더핸드를 봤습니다. 이은실 레이석동 이때 혁신의 범칠. 자, 한수진 선수에게 에이석동 패스가 올라갈 때 좀 됐거든요. 네, 리시브는 잘 되고 있거든요. 네. 타임아웃. 자, 그리고 전이 이쪽에 윤신이나 붙어 있으면 소영이 쪽으로 올라갔을 때 위로 가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너네가 수비 가버한다 생각하고 빗게 때리는 거를 각 수비를 전진해서 잡아야 되는데 왜 그걸 예측을 안 하고 그냥 먹냐고 믿고 들어가서 각 수비를 해줘야지. 자, 아무래도 뭐 윤신 선수가 블로킹 높이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수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윤신 선수가 이 속공을 주는데 조금 빠르게 쏴줄 필요가 있어요. 약간 손에 머물면서 높이를 올려주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 또한 이윤신 선수가 경험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19대 16, 수석점차 박은진. 이윤신 왼쪽으로 퇴거픈 유서연 블록합! 네. 자, 블록킹 유형을 잘했죠. 오늘 300점의 유서연. 범실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왼쪽으로 쏴주는 이윤신이었고 투블럭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17대 19 이윤신의 서브. 지하 연에서 지하의 파이프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바. 실바 블로킹.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공격수가 때렸을 때 분명히 없었던 블로킹이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네. 자, 이걸 완벽하게 지금 블로킹을 득점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공격 스텝 부문 쪽에서 이름을 유일하게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실바에게 블로킹이거든요. 염에서 네. 뒤로 연결, 라이트백 어택. 그렇습니다. 메가. 아, 오늘 뭐 메가 선수는 확실하게 이 공격 성공률이 벌써 뭐 80%가 넘어가고 있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턴을 좀 잘 읽어야 돼요. 리시브 후에 지금 메가 선수에게 지금 계속한단 말이에요. 네. 20대 18, 두 점 차. 염혜선의 서브. 오늘 공격 1득점 범실 한 개 있습니다. 짧게 들어갔어요. 5번 자리였고 이윤신의 백패스. 오픈 스파이크. 디게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그재그 스텝 이후에 메가와 티 한다해의 디게 왼쪽 유서연 때리지 못합니다. 자스포일 전반장. 선택은 이소영의 퀵어팬 블록아웃! 이소영! 아, 그만큼 볼을 그렇죠. 강하게 때릴 때는 강하게 그리고 또 블록킹을 보고 어느 정도 조절해서 힘을 뺄 때는 빼고 네. 강약 조절을 잘하는 거죠. 확실한 테크니션다운 면모를 네. 이소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윤신 선수는 공격 세게 연결하는 것이 네트와 너무 거리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유서연 선수는 완벽한 볼 찬스가 오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염혜선의 서브. 6번 쪽에 유서연이 받고 이윤신 백패스.
오픈 스파이크. 블로커 맞고 네. 안테나 터치. 랠리 종료. 실바의 득점. 아주 뭐 스피드하게 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완전적으로 골끝이 엄청 세워졌죠. 네. 오픈 스파이크에서 내가 왼손 맞고 안테나 터치. 여기까지였습니다. 19대 21. 유서연의 서브는 라인 아웃입니다. 범칠. 지금부터의 범칠은 좀 많이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차상현 감독. 결국 이런 거예요. 그 이성현 선수가 지금 4라운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GS 칼텍스하고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이성현 선수의 효과도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소영. 한다해 물러서면서 봤습니다. 이윤신 뒤에서 퀵업은 깨끗합니다. 공격. 실바. 실바 선수가 시작할 때 초반에는 다소 저 득점을 못 올렸는데 네. 중반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지금 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네. 실바 선수의 공격시에 가장 큰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낙 노련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볼이든 본인의 어떤 그 스타일대로 잘 요리를 합니다. 전년에 정대영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수진 서브 노란 면에서 속공으로 갑니다. 한송이 좋아요. 기습적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좀처럼 가운데 레인을 그렇게 여러 번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단 뭐 가운데 미들에서 공격 득점은 첫 득점이에요. 그렇죠. 네. 앞서 정우영 선수도 활용한 플레이가 있긴 했는데 실한 패스와 호흡은 아니었습니다. 한성희의 서브. 6번 자리. 이윤신 왼쪽 퀵 오픈. 블로킹 커버 성공. 그리고 왼쪽에서 지하에 오픈 스파이크 페인트. 앞에서 뛰기. 한다해 오른쪽 열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실바. 아, 이 서우가 네. 후반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네요. 웬만한 남자 공격 수준으로 네.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 기본적인 힘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네. 또 여기 플러스 뭐 가족들의 힘도 있고 그럼요. 네. 아, 정말 이건 실바가 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실바의 서브. 그럼 연타 뚝 떨어뜨립니다. 연타 뒤로 줍니다. 퀵오픈 원핸드 티그 한수진 대커버. 아쉬운 플레이가 GS의 4번입니다. 아, 한수진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는데 네. 좀 길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1세트 같은 경우는 뭐 이소영 선수뿐만 아니라 일단 메가 선수를 잘 풀었다는 거 네. 자, 그 부분을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수진의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가 나왔고 정관장의 세트 포인트 박태민 시즌 20경기에 나와서 71번의 세트 서브에이스 4개 있습니다. 이윤신 왼쪽 퀵 오픈 강송이 디그 성공. 연해서 왼쪽으로 지하에게 퀵 오픈 살렸어요. 점프 패스 빠르게 페인트 환영을 바꿨습니다. 연해서 연결 원스텝 오픈 스파이크 디그 성공. 6번 자리 이윤신 왼쪽 퀵 오픈 끌어내는 강송이. 아, 대각으로 근데 이윤신 세터의 어떤 코스의 높낮이가 약간은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관장 타임아웃. 바로. 자, 리더 지어. 플로만 안 뜨면 되잖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속고. 네. 괜찮아. 얘네가 미리 움직이는 거 보고 피할게. 피할게. 네. 네. 피해야 돼. 뒤에 와 있기 때문에 한 점을 끝내려는 서로 간의 플레이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예. 뭐 제 경험상 점 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오히려 세터에게 사인을 구사할 때가 있거든요. 네. 가장 잘하는 것을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24대 22 정관장의 세트 포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소희의 서브 잘 들어갑니다. 염에서 미석공 하지만 몸을 던지는 디그. 라이트 백 어택. 실버 어택 커버되었어요. 계속 공격 준비. 이번엔 백 어택. 이번엔 볼이 좀 낮았는데 결국 매달리다 보니 볼은 아웃. 확인해야죠.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GS 컬텍스 팀에서 블록 터치아웃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실바의 두 번째 라이트 백 어택인데 타점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일단 뭐 볼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죠. 연결이 네. 박은진 선수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볼이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됐죠. 네.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25-22 정관장이 1세트를 따냅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 메가 선수를 잘 사용을 하면서 잘 풀어나간 1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반면에 GS 칼텍스는 이윤신 선수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필정한 토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트 스코어는 1-0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정관장은 3명의 공격수 메가 소형 지하의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분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분이 잘 됐고 네. 일단 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리시브가 됐을 때 이 메가 선수에게 좋은 볼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성공률도 끌어올리고 효율도 80%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GS 칼텍스는 리시브 효율 절대적으로 우세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2개 많은 6개의 범실 또 상대에게 2개 많은 3개의 블록킹을 내줬고 이것보다는 장소연이 형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이윤신 세터의 공격 수익에 관한 패스가 좀 위아래 높낮이 네트에 붙고 떨어지고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 공격수가 들어가는 어떤 타이밍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 메가워트가 9득점, 이소영 4득점, 박은진 선수가 2득점을 기록하는 정관장. 실바는 8득점, 강소희가 7득점을 따냈고 유서현 선수 또한 석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양 팀 다 이 가운데 쪽에 어떤 득점이 좀 나올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유은신 선수와 정병 선수가 가운데 페인트 찌르는 그런 어떤 플레이도 좀 좋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한송희 선수가 2세트 들어서 스타팅으로 나서겠고 GS 칼텍스는 정대영과 한수지 전후위를 바꿨습니다. 이석공으로 갑니다. 2세트 출발과 동시에 한송희의 수풍 득점. 선수가 지금 뭐 1세트 중반에 들어가서 뒤 소풍 아주 잘 맞췄고요. 예.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미리 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투 공격도 나왔어요. 네. 2세트 모두 선취점의 정관장 5번 자리 짧게 흔들어 놨습니다. 이윤식 뒤로 오픈 스파이크 정확하게 꽂힙니다. 어디로 빠져왔는지 모를 정도로 네. 정말 강력하게 들어가고요. 그렇죠. 근데 정관장이 이 GS를 만날 때 실바 선수 때문에 정말 애를 먹거든요. 그럼요. 사실 정관장뿐만 아니라 GS를 만나는 팀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예. 1-1 동점 정대영의 서브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백시로 메가와트 오 블로킹 단독으로 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골끝이 완전하게 살아있지 못해. 때문에 네. 그 블로킹 안에 완전히 들어갔고요. 네. 그걸 뭐 강소희 선수가 전혀 빈틈이 없었죠. 그렇죠. 딱 강소희 선수가 자리 잡는 곳에 갔어요. 볼이. 맞습니다. 2-1 역전에 성공한 GS 정대영. 야매선 지하이크 버핀 여유 있는 디그 점프 패스 강소희의 강타 라인 안쪽. 지금은 이 윤신 세터가 2단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골 밑에 빠르게 들어가서 점프 토스를 했던 것이 네. 상당히 좀 스피드하게 갔어요. 그렇군요. 네, 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스탠딩 패스를 하는 것과 점프 패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타점이 일단 있고 스피드가 있는데 네. 2단 연결을 일단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리더 들어갑니다. 6번 자리 디그 유서현 백시로 실바 블로커 맞고 아웃입니다. 타임아웃으로 들어가는 고희진 감독입니다. 수준이 석점차. 지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 블로킹 그거 몇 번 얘기했잖아. 그 욕심이라니까. 절대 욕심물이 많은데 경기가 한두 점 우리가 지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야지. 네! 내가 그렇게 그냥 가운데 때리면 안 돼. 각을 내. 안 되더라도 각을 내라. 최근에 팀 훈련 때도 고희진 감독이 워낙에 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지금 시즌 들어서 철이 잠겼거든요. 그렇죠. 예. 뭐 특히나 감독은 어떤 성적이 좋아도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열정적으로 선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킥 오픈 지하 뚫었습니다. 2-4.
많이 지하 선수가 그러니까 블록 최대한 본인의 스윙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수를 빼고 있는 지하 오른쪽 불끈 쥐어 보입니다. 점수는 두 점차 한 송이의 서브. 라인 안쪽 서브 득점 한 송이. 한 송이의 시즌 두 번째 서브. 서브를 구사할 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날카롭게 간단 말이에요. 범실도 많이 없고요. 또 6번 중에 있던 유서연 선수가 아 아웃이다 이 생각을 했잖아요. 네. 자, 짧은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한성희의 연속 서브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이윤신 리시브 2회 퀵오프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킥 오! 오! 실버! 자, 머리를 감싸줬어요. 자,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히 득점이 나야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비팅이 잘 안 되기도 했었고 오버넷이 걸릴까 약간은 주춤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실바 선수의 네. 경기 중에 움직임 가운데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4대 4 동점. 한송이 3연속 서브. 한소희 뒤로 연결 실바 빅오페 셔다! 박은진 역전 블로킹! 실바 선수가 상대에게 지금 블로킹을 셔다웠고요. 박은진과 지하란 말이에요. 네. 이 두 명의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블록만 한 득점을 챙기고 있는 박은진 선수입니다. 예. 명확하게 실바를 잡아내는 박은진이었습니다. 5대 4. 4연속 서브 한송이. 이윤신 왼쪽 강소희 강타 어택 커버 준비. 이번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강소희 공으로 버텨내는 이소영. 한송이 높게 줍니다. 지하 이 볼을 때립니다. 대각으로 돌렸고 이윤신 뒤로 백오픈 실바 길게 하지만 디그 성공. 연회선 메가와 티 직접 어택 커버. 가장 긴 랠리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물러서면서 한 발에 잡습니다. 이윤신 백시로 가는군요. 실바의 푸쉬 어택 커버. 이번엔 앞시를 줍니다. 페인트로 리그 2회 연결 지하의 강타 코트를 강타 지하. 자, 내일 속에 가져오는 득점은 정말 꿀맛이고요. 네. 자, 차상현 감독이 실바 선수가 공격을 하는 타이밍에 자, 안테나 터치 쪽에 그런 부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차상현 감독입니다. 자, 실바 선수가 공격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때 터치네 시라든지 GS 컨텍스 팀에서 내 터치에 대한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오늘 경기 매 세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차상현 감독. 정말 오늘 경기 개시 이후에 랠리로 봐서는 가장 긴 랠리였거든요. 맞습니다. 레거트가 직접 공격 이후에 어택 커버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비디오 판독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랠리,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인지가 전달이 돼야만 확실하게 저희 중계차에도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렇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을 서로 정확하게 연결하고 지금 찾고 있죠. 네, 네트는 보시다시피 네.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블록킹 이후에 내려와서 닿았다면 지하 선수의 왼팔 팔꿈치 정도가 될 텐데요. 예, 백태 높은 쪽에서는 닿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턴을 하는 동작이 한 차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차상현 감독과 경기위원석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트는 조금씩 움직이는 가운데 랠리가 GS칼텍스의 2번 자리 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쪽에서 보시죠. 블록킹을 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동작으로 이어가는 박은진과 지하. 이런 화면의 구성이라면 충분히 결과물은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실바의 공격 상황이었고 지아와 박은진의 블록. 자, 그런데 최승명 감독이 유연석 쪽을 보면서 원하는 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공격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 터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터치넷이 아니었습니다. 자, 선수들의 땀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많은 루즈 타임이 있는 그 이후에 서브 범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베테랑이다 보니까 한성민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서브를 네.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사 선수는 2점차 5위 한성 서브. 네, 안정적인 서브를 보여주는군요. 이윤신 시간차 득점 강소희. 강소희의 시간차 득점. 야, 전반전 어찌됐던 이 한성민 선수 서브 타임 때 연속 득점을 챙겼고요. 네. GS 칼텍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운데 미드레에서 어떤 그 플레이 패턴이 좀 변화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5대 6 분점차 실바의 서브. 강력한 탑스핀을 걸었습니다. 왼쪽 스피드어핀 원핸드 디그. 두 선수의 동선이 겹쳤고 강타로 갑니다. 잡아 올리는 지아. 그리고 가운데 하이프로 갑니다. 디그 성공. 위로 연결, 백어택 때리지 못합니다. 짧게 넘겼고 지아가 잡습니다. 그러면서 빈속공 끌었습니다. 박은진. 아, 그야말로 지금 뭐 중간중간 아주 많은 점유율은 아니지만 정관장은 미들에서의 어떤 그 속공이 지금 가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반면 장소연이 형은 네. GS 컬텍스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공격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들에서 어떤 그 점유율이 없다 보니까 네. 정관장이 지금 블로킹을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메가와트의 서브 범실 6대 7. GS 칼텍스가 지금 전체적인 플레이 패턴 자체가 네. 실바 선수 그리고 왼쪽에서의 유소영과 강소희 선수인데 그럼요. 너무 플레이 자체가 단순한 거죠 지금. 예. 강소희의 서브. 라인을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 8대 6. 정관장이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무 체육관입니다. 가운데에서의 움직임에서 확실히 도대가 있어요. 사실 뭐 정관 가운데의 공격점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한성이 박은진 선수를 A킥보다는 B킥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네. 지금 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GS 칼텍스는 그 가운데 득점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지금 블록이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조바나와 디젤 실바. 지아는 오늘 4득점, 메가와트가 9득점, 실바 선수 9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아의 서브. 1세트 때보다는 2세트 때 공격 성공률도 올라가고 있는 지아. 한다해 왼쪽으로. 유상 연타 앞에서 디그. 그리고 펜으로 갑니다. 이소영! 그랬잖아요. 배구는 발로 한다. 네. 지금 뭐 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볼 끝이 세워졌는데 높았거든요. 예. 물을 꾹 누르잖아요. 아.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9대 6 수업점차 지아. 1번으로 코스를 바꿨습니다. 라이트 백 어택 실바. 디그 성공 노란. 연한선 뒤로 백 어택 아주 좋은 수비에서 그 공격의 성공률이 나왔고요. 네. 실바의 백어택을 딕으로 흡수한 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최성현 감독의 선수교대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현과 권민주가 투입됐고요. 유서현과 한준주가 빠졌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바꿨어요. 선수가 들어가면 속공에서 좀 그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차면속 서브의 지아. 10대 6 넉점차. 여전히 1번으로 갔고 왼쪽으로 퀵업은 볼이 뒤로 빠집니다. 직접 어택 커버 다음 연결. 원스텝 때리지 못합니다. 내각으로 찔러봅니다. 연애에서 파이프로 지아! 후일 득점!
지금도 보시면 뭐 여러 어떤 그 플레이 패턴이 나오고 있죠. 네. 타임아웃. 지에스 칼텍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거를 일단은 리듬을 잡아서 가다 보면은 한동에서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하나 지지 잘 생각해봐. 다이렉트 넘어온 거 그것만 네가 정리 한 번만 딱 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정리 못하면서 스코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볼 하나하나씩 아끼란 얘기야. 어? 자, 자, 자. 다시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자, 제스. 자, 뭐 경기를 하다 보면 포인트 득점은 하나예요. 네. 그 하나에 의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실바 선수에게 다이렉트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참 감독들이 꼭 필요한 때는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볼 아껴라 이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예. 특히나 뭐 누가 봐도 이건 상황에서 그게 득점이 안 난다면 상대에게 득점만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1대 6, 5점을 앞서가는 정관장입니다. 지하의 연속 수업을 1번 자리 좀 짧게 쳤습니다. 왼쪽 권민재의 강타 언더핸드로 디기 푸싱으로 처리합니다. 엎어지면서 잡고 왼쪽에서 권민재 투스텝 직접 어택 커버 포인트가 나진 않아요. 먼거리 후위 실바 보호자 조슈비에 이어서 이소영의 공격 잡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살렸고 여기까지. 아, 딱 그거예요. 뭐 디그 이후에 공격 성공률이 지금 정관장에 상당히 높고요. 자, GS 칼텍스는 지금 세터를 교체를 해주네요. 예. 아, 나이스 딕. 아, 이때 좋은 수비를 여러 번 보여준 걸 했는데 결국 정말 좋은 나이스 딕에 이어지는 득점은 그 팀의 선수들 춤추게 하잖아요. 네, 1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터 김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연속 수업을 계속해서 6번, 1번 사이로 갑니다. 빅어펜 높게 바운드가 됐고 돌아 살렸어요. 그리고 연에서 점프 패스 오픈 스파이크 한다해 디기 언더핸드 왼쪽 권민지 드롭 연타 박은진 이소영 갑니다. 강소희의 디기 백 패스 라이트 백 어택 터치아웃 디바. 아, 어렵게 지금 공격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1위 팀의 GS 칼텍스인데 상당히 지금 공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만약에 소통을 못 한다면 문지훈 선수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지훈 선수로 바꿔줬어요. 네. 이게 뭐 차상현 감독이 늘 공격이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정대영 선수의 자리에 들어온 문지훈 1번 자리 치아. 영선 왼쪽 시간차 디그 성공. 김지원이 살립니다. 권민지 블록아웃. 네. 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바가 한 번 그리고 이번에 4번 쪽에서 권민지가 풀어줬어요. 사실 권민지 선수가 또 이전에 더 빨리 득점이 났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많았는데. 네. 아, 어렵게 득점이 났고요. 권민지 득점. 서브 득점까지. 서브 득점. 연속 득점의 흐름을 GS 칼텍스가 만들어냅니다. 아, 뭐 정관장은 비거게 득점이 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 분위기를 지금 상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오세훈의 시즌 다섯 번째 서브 에이스. 9대 12 석점 차. 석점 득점! 오세훈! 야, 교체로 들어가서 또 이런 분위기의 변화를 주네요. 와, 이러면 감독은 신이 나죠? 맞습니다. 조금 스피드가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준비하고. 옆에서 연결 준비. 그러면 카바. 하나 하나. 살려. 정원장. 아, 뭐 현재 이 오세현 선수의 그 서브로서 스탯이 분위기를 지금 내주고 있는데 또 반면에 GS 칼텍스는 지금의 이 분위기를 끌고 와야 되겠죠. 사실 오세현 선수가 2022 시즌 순천에서의 컵대회 때 성공 1위를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차상현 감독의 구상에 머릿속에 조금씩 오세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자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차상현 감독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그게 많은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선수의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현의 3연속 서브 1번 자리. 라이트백 어택 메가 매달리면서 푸싱으로 갑니다. 볼이 넘어가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이소영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차상현 감독이 문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럼요. 다이렉트도 그렇고 지금 김지현 선수가 지금의 임원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사실 양쪽 코트에서 모두 거친 플레이가 나온 것은 똑같았거든요. 네. 이소영의 다이렉트 킬 처리. 13대 10 점수는 적점차 박은진. 선수 공선 겹칩니다. 김지원 백시로 문진의 페인트 넘기지 못합니다. 14대 10 내각적으로 좀 방향을 옮기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박은진의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체크는 박은진. 아, 뭐 어찌됐든 뭐 지금 현대고 뭐 정관장이 네. 뭐 이 세트에 들어서 범실 중 하나였고 이 범실을 하면서 기대가 됐는데 네. 범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 팀의 범실은 정관장 6개, 지수는 9개. 이소영이 받고 면에서 라이트 바이 어택 메가와트. 오! 한수진 얼굴 맞았어요.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이게 뭐 블록킹이 한번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네네. 바로 왔기 때문에 이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수선 쪽으로 들어가는데 미치 피하지 못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부상이 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브 득점을 만들어갑니다. 그럼의 선 그리고 스코어는 16대 11. 정관장의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우선은 16대 11. 정관장 5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2세트 들어서는 조금 더 헐겁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 득점 나야 되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스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떤 그 분명히 기회가 왔는데 분위기를 못 끌고 나가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 종간장은 지금 디그 이후에 어떤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팀 선수들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서는 연속 서브 다시 준비하는 강소희. 오버핸드로 앞에서 봤는데 흔들렸어요. 라이트 전익 오픈 강타 직선으로 뺍니다. 이 볼은 그에 앞서 터치네 범실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정관장의 범실. 칼텍스는 조금 더 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좀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칼텍스가 네. 내려오면서 나왔던 행동이었어요. 선수는 12대 16. 범리지 빠지고 다시 유서연 투입. 우선 한 차례 공격적인 라인으로 바꾼 뒤에 분위기를 살짝 바꾸어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리시브가 헐거워졌습니다. 높게 끼워줍니다. 내각적으로 넘기는 메가 자스볼 GS 김지원 왼쪽 시간차가 아닌 필거펜 어택 커버 이후에 실바 앞에서 건져냈습니다. 왼쪽으로 원스텝 어택컵 없어요. 네. 실바. 자, 실바 선수가 정확하게 직선 코스를 잘 지키고 있었고요. 네. 실바의 블로킹. 자, 실바 선수가 이 상대전에서 블로킹이 세트가 한 개가 넘어갑니다. 예. 5번 자리에 짧은 서브. 연속에서 백시로 갑니다. 스텝 들어서 맞춰가는 메가. 공을 던지는 한수진. 붙여줍니다. 길게 블록아웃 실바. 네. 실바 연속 득점. 자 지금 뭐 한수진 선수가 이전에 얼굴 쪽에 그 아픔이 있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들어와서 아주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고요. 네. 한다의 한수진 유명의 리베로의 역할 분담이 잘 맞아 떨어지네요. 네. 14대 16 유서연. 언더핸드로 짧게 받았습니다. 라이스 전이 오픈 스파이크. 이 볼 한 손으로 건져내는 실바 위에서 강소희가 처리성 골 때립니다.
왼쪽 기아리 가운데 푸싱 한총이. 한총이 들어가서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잘해주네요. 네. 네. 자, 반면에 GS 칼텍스는 유오브루킹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세계 연결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장소연의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 정확한 표현이 그것 같아요. 많은 득점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한 두 개가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17-14 박수고영 라인 안쪽 서브에이스 이소영. 아, 오늘 서브 득점은 수면에서는 양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확실하게 우세를 잡는 쪽은 정관장이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볼이고 자 지훈아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앞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뜨면 너네들도 가봐 갈 생각을 딱 하고 있어야 된다고 브로킹이든 뭐든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훈이도 볼이 여기 있는데 왜 몸을 여기다 놓고 가냐고 볼이 여기 또 빨리 발이 와서 몸 쪽으로 잡아줬어야지 같이 옆에 도와주고 같이 도와주러 엄마들 같이 자 셋 코트에 있는 우리 동료가 어떤 모션을 취하는지 같이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주란 얘기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정관장이 강소희 선수에게 서브 앞으로 짧게, 길게 이런 길이 조절하면서 리시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리시브 라인의 한달계와 한소희 서브 이소영 한달계 맞습니다. 센터머리 위로 김지원의 이석공 언더헤드 커버 그리고 왼쪽 열었습니다. 투스텝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문지훈 아, 차노스의 충격파가 바로 통하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을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아, 러닝 점프로 가면서 아, 왼손 잘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최성현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할 때도 문진 선수의 눈이 아주 빛나고 있었거든요. 센터머리 위로 갑니다. 필거프 맥가 높게 떴습니다.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지압입니다. 오늘